거기도 좀 느끼는 게 이게 내가 이제 아까 보니까 좁다. 1200이에요. 1200이에요. 그러니까 1200이니까 뭐 좁진 않아요. 좁진 않고. 우리 밑도. 우리 집에 있는 밑도. 그래서 이제 주방 부분을 바꿔서 여기를 거실로 쓰고 벽은 없애는 거고요. 네네네. 그 다음에 요 방은 좀 더 작게 하고 대신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. 네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삭제를 하고 조금만 네, 2층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만 삭제하면 되고 네. 2층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. 최대한 여기 좀 방을 줄여주세요. 네, 조금이라도. 방을 좀 줄여서 거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네.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여기가 테라스가 있어요. 빨래여는데 2층의 면적을 어디 조절을 해서 이게 남으니까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는 네. 어쨌든 발코니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방에도 이렇게 발코니가 하나 있었다든가 안방 쪽에 여기로 끼워주면 안 돼요?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긴 하는데 불법 벌집